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군산에 위치한 군산대학교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바로 천연 기념물이었던 무퇴장어, 그리고 멸절되었었다고 알렸었던 바로 그 종어라고 하는 굉장히 희귀한 어종들을 지금 이곳 양식장에서, 양어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크고 보존이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귀한 친구로 그래서 들어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천연기념물이었던 또는 멸절이 됐다고 알려졌었던 그 친구를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교수님도 협조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야, 우선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우리나라 임진강에 사는 민물고기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도감 형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물소리가 벌써 들리기 시작하는데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물소리가 좀 클 수 있으니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들어가 봐야죠. 와,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닙니다. 와, 여러분들 이게 학교에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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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근데 오늘 여기를 촬영하기에 도와주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대학교 허준욱 교수입니다. 아, 교수님 여기 정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보고 싶었던 종어 그리고 무퇴장어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경하십시오. 어디 쪽에 있나요? 이쪽에 있습니다. 무퇴장어는 이쪽에 이제 큰 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와, 이게 우리나라에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는 그런 장어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전에는 우리 이제 최근에 천지연 폭포 해가지고요, 제주도에서 이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식지만 천연기념물이고요. 아. 그 전에는 요것도 이제 그 천연기념물이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뱀장어 양식을 할 때 뱀장어 이제 종자가 실뱀장어가 너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열대지방에서 요거를 수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리핀 쪽,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에 엄청나게 많이 서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양식장에 요게 이제 수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양식장에서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이제 천지연폭포에 서식지만 천연기념물로 돼 있고, 거기에는 제주도 쪽에 살고 있어요. 아, 예, 일부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퇴장어 해가지고 굉장히 큰 벌입니다. 와,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 장어가요 정말 큽니다. 저는 바다에 사는 붕장어 있죠. 붕장어가 좀 큰 사이즈를 알고 있었는데, 담수에 사는 무퇴장어라는 친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데, 이 친구는 대략적으로 1m가 안 되지만 이 무퇴장어는 최대 사이즈 2m까지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해서 많이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해외에서는 실제로 이 무퇴장어를 식용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이었지만 현재 천지연폭포 그쪽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잘 보면은 약간 전기뱀장어처럼 점이 이게 중간중간 박혀 있어요. 굵기 보이시나요? 와, 우선은 무퇴장어 실물 확인 완료. 귀엽지? 여기 이렇게 뭐가 점이 있다니까? 뱀장어 같네, 진짜? 전기뱀장어? 근데 자세히 보면은, 두둥. 여기는. 와. 전시한 거고요. 네. 여기에 한 20여 마리 있습니다. 와, 이게 학교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 와, 진짜 많다. 사이즈. 이렇게 작잖아, 이렇게. 아, 이게 그냥 우리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뱀장어 사이즈인 거죠? 네. 장어집 가면 먹는 뱀장어. 맞아요. 이 정도 사이즈 무퇴장어가 크잖아. 아, 와, 차이 진짜 엄청나네. 와, 대박 사건. 여러분들 이렇게 양식장 개념으로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다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군산대학교 거의 유일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네. 여러 학교에서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우리 학교 뿐일 거예요. 다른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다 뭐 주차장 만들고 다른 시설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런 것도 사실 학생과 교수님들이 굉장히 탄탄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를 해야 되니까. 종어. 네? 종어. 종어요? 여기 종어 있어요? 우와. 종어입니다. 와, 종어가 지금 저는 한두 마리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약간 대농갱이 같은데요? 예, 비슷합니다. 종어가 이제 우리 메기과 이제 그 동작에하고 예, 뭐 대농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좀 이제 커가지고 살이 네. 이제 안 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멸종위기종이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가져왔던 거를 저희도 좀 이렇게 연구용으로 가져왔어요. 아, 허가를 받고? 예, 거기서 분양을 받아서 우리가 연구용으로 좀 키우고 있는 겁니다. 종어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절멸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거죠. 우리 체학 이런 것처럼 네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해가지고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네. 중국에서 종어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이제 해양수산부 이제 중앙내수면연구소에서 네. 종자 생산을 해서 방류 사업까지 했어요. 근데 요게 우리 이제 부여 금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네. 규안면의 일부만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방류를 했어요.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서 이제 한 마리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실제로 자연에 네, 있네. 네, 자연에. 와. 이거는 방류를 해서 나온 이제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없어졌다가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을 해서 종자 생산을 하고 연구를 해서 방류를 한 중앙내수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게 사례입니다. 이야,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 종어가 우리나라에 살았었는데, 이게 친구는 지금 허가를 받고 꺼내야 되기 때문에 볼 순 없고요. 제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성체가 다 된 겁니다. 아, 이제 번식이 가능한 네, 크기가 번식이 된 거죠? 가능한, 그래서. 근데 요거는 이제 암컷, 수컷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멸종위기종이고, 그 다음에 허락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종자 생산해가지고. 방류 후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좀 개체 수가 많으면은 우리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들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종어랑 무태냥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좀 열대어들이라 하죠.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쫙 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진짜 수족관처럼 잘 되어 있어요. 와, 또 심지어 잘 찍혀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바나나 시클리드. 오, 진짜 신기하죠?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살다가 안타깝게 뭐 공사라든지 많은 포획으로 인해서 멸종되고 멸절되고 절멸되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어?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똑같이 생겼네, 나랑. 구궁어. 근데 뭐 있어요? 와, 이 친구는 귀엽네. 얘도 큰 편인데 이 친구는 여기 왜 온 거예요? 원래 키우시던 분께서 예, 예. 여건이 안 되셔가지고 여기다 기증을 하고 가신 거예요. 저 늑대가 보기든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나가지고 키우고 계십니다. 아,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렇게 늑대거북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약에 사정상 못 키운다면, 어쩔 수 없이 못 키운다면 이런 기관이나 어디 연락해서 책임있게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와, 이제 이 친구는 플래티넘 엘리게이터라는 고기거든요. 유튜브 보시면은 흰둥이라고 나오는 고기 있잖아요. 그 친구랑 동일한 종이에요. 메타급이네요 얘는.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사이즈가. 진짜 크다. 와, 이 친구가 스토리가 있는 게 에. 원래 4층에 해양생명의학과라고 저희 어휘사분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과가 있는데 거기 실험실에서 키우시다가 에. 교수님 손을 물어가지고 아 얘가요? 네, 그래가지고 유배를 왔어요. 와, 그래서 지금 양호장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 야, 너 진짜 큰일 치렀구나. 야, 물면 안 되지. 근데 얘가 육식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물 수도 있는 거고요. 우와, 미쳤어. 야, 이게 대학교에 뭐 이런 게들이 있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자, 구라미도 있고요. 뭐 가아 종류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 아, 이게 통이구나. 대박이죠. 인디언 나이프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 여기 향어도 키우고 메기도 키우고 이게 점프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합니다. 민물조개 중에서 큰 거 보이면은 뭐 펄조개, 말조개, 뭐 칼조개 등등 많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와, 미쳤다. 그 우리나라 토종맥이에요? 네, 토종맥인데 알비노. 아, 여러분 맥인데 알비노가 있네요. 와, 이런 것도 처음 봐요. 와, 우파루파 귀여워. 우파루파도 지금 굉장히 많은 개체수들을 지금 번식해서 사육하시는 것 같아요. 야, 여기는요, 우와, 철갑상어예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해양생명과학관 클라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철갑상어가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들 보면 생각나는 건 캐비어. 캐비어가 생각납니다.
지금 여러분 와를 지금 한 100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생물을 많이 보는 유튜버지만 일반 학생이라든지 그냥 일반인분들이 오셔도 굉장히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췄고 규모도 워낙 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야외에서 키우는 그런 곳이고 이제 겨울 되면 다시 열로 들어간대요. 말 그대로 대학교 맞아?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연구소 같아. 연구소죠 진짜. 와 신기하죠. 지금 찍고 있어요? 네 찍고 있어요 교수님. 이게 그 와우 홈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내년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와우 홈비 해가지고 와짜가 개구리 와짜고 물고기 어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실험하잖아요. 그럼 실험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해부 실험하면 죽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그 과일 같은 걸 놓고 어떻게 보면 제사 같은 거 고맙다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62년도잖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 저희 학과가 60주년 한갑입니다. 그래서 좀 크게 행사를 이제 합니다. 진짜 역사도 있네요. 네. 이거 이렇게 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리들의 지식과 기술을 위하여 희생된 이제 그대들의 넋을 이제 위로하노라 해가지고 물고기까지 네 고맙다고 영혼을 달래주는. 자 지금 교수님이 이것저것 설명을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제가 혼자 한번 둘러보자면 여러분들 아처피시 아시죠? 물총 쏘는 물고기인데 위에 물고기 있으면 촉 쏴가지고 하는 거. 와 블랙고스트. 그리고 저는 얘가 너무 신기하더라. 글라스펫 아무리 봐도 신기해. 어떻게 투명하니. 자 오늘 무튼 이렇게 무태장어라는 친구도 와서 보고 굉장히 멋있는 친구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을 봅니다. 왜 그러니까 따라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무태장어, 종어 등등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에 대한 관심을 많이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느러미도 장어가 이렇게 크게 나 있는지는 처음 봤네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네. 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잘 보이네요. 야 그리고 굉장히 액션 표본이라 하죠. 뭐 초대고는 뭐 오! 앵무조개 껍질. 이거 진짜 앵무조개인가? 진짜. 와 대박 맛조개도 있어요. 맛조개부터 해서 이제 서식하는 조개들을 위주로 예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그 현장에 표본을 갔다 오면 네. 표본으로 쟁여놓은 거 있어요. 이거 개복치? 개복치 맞죠? 개복치인데 찌그렸어요. 오 철갑상어다. 진짜 크다. 이거 제 키만에 2m는 되겠는데요? 작은 거죠 이거. 아 작은 건가요? 커지니까. 아, 야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임진강이랑 섬진강에서 좀 잘 보이는 친구도 있고 우와 뭐야 투고개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인데 투고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초어라고 합니다. 제가 손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임진강이랑 섬진강에서 간혹 가다가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얘는 생식 기능이 없고 10년, 20년, 30년, 수십 년간 성장만 하는 물고기입니다. 와 이런 것도 있네. 대박 크죠? 나중에 자연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인가? 네 맥이. 맥이죠? 와 맥이도 또 양식하시는 거예요? 오 쟤 뭐야? 잉어인가? 향어예요? 옆에 수조에서 점프해서 하나씩 아 점프해서 넘어온 거구나. 쟤 왠지 향어 느낌 나는데?